11.11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민찬 기자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투기 전염병 백신. 네. 지금 온 나라가 전염병 때문에 난리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부동산 얘기를 했어요.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SNS에 부동산 투기 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됐다며 부동산 시장 걱정을 이어갔습니다.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은 메뚜기식 작전 세력 먹잇감이 됐다며 투기 막을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습니다. 요약하면 집값이 급등한 게 정부 정책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투기 세력 때문이다 네. 이 얘기잖아요. 네. 여기서 투기 전염병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추 장관이 어제 SNS에 쓴 글을 보면요. 일반 주부나 젊은 층마저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번졌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 중 35%가 30대 이하였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부동산 가격 급등은 이런 현상 때문이지 정부 탓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는 거다. 이게 사실 국토부 장관이 해야 될 얘기인데요. 법무부 장관인데 부동산 얘기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대담에선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23타수 무한타, 타율 0할, 0푼, 0리. 참 불행한 일 아닙니까? 다른 부처들과 다 조율해서 부동산 정책을 내는 것이 법무부는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법무부 장관이 막 국토부 장관 역할을 해가지고. 추 장관은 지난달 법무장관도 국무위원으로 국가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자, 임대차 3법,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책들이잖아요. 네. 이거를 강행할 때 대통령이 국민 설득하는 게 좀 부족했다, 이런 비판도 나왔죠. 네, 먼저 진전 교수 얘기 들어보시죠. 부동산 3법이 됐을 때는 굉장히 많은 반발이 있잖아. 이럴 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결단의 순간마다 대통령은 없어요. 그래서 대통령을 찾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고 주요 사안은 직접 브리핑하겠다고 네, 했었는데요. 네. 그 초심을 돌아보라는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번엔 판사 탓. 자, 코로나19가 재확산을 하니까 그 광화문 집회 허가를 해준 판사가 있잖아요. 네. 이 판사를 두고 민주당의 비판 수위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에 나선 이원우 의원 얘기 들어보시죠.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만든 판사와 무슨 판사, 국민들을 그들을 판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판사봉을 잡고 또다시 국정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판사를 폄하하는 합성어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데요. 네. 우원식 민주당 의원도 사법부의 결정은 무엇이라는 것이냐며 네.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래도 그 약간 그 비속어는 공인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법원이 허가를 내준 건 10건의 집회 중에 단 2건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법원이 답답했나 봐요. 이례적으로 이 결정문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네. 법원 결정문을 보면요. 허가한 2건은 집회 신고 인원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집회를 하기에 충분하고 최근까지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를 금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네. 집회가 불허된 단체가 불법으로 집회를 강행한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